자, QR코드를 활용해서 무사히 입장할 거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올라가 봐야죠. 사실 이제 여기까지 오는 건 전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썩 재미있었다고 하긴 좀 어렵고요. 여기서부터 그냥 진짜 그 기차 여행인데, 뭐 비록 여러 가지 면이 있긴 하지만 또 기차를 탄다고 하니까 즐겁습니다. 일본 사람들 말로는 이제 텐션이 앙하로, 텐션과 앙하로 재밌습니다. 여기는 1, 2, 3, 5차, 여기는 4, 5, 6, 9차니까 뭐 이쪽으로 한번 일부러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죠. 뭐 이거 뭐 처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전에 한번 충주까지 한번 탄 적이 있죠. 두 번째, 이 시간에 딱 두 번째 타는 것이긴 한데, 그래도 여기 또 자주 오기는 어려운 데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한중과정을 가도 8,400원, 충주까지 가도 8,400원, 그냥 정액 8,400원이네 요금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판교에서 6시 반이 아니라 7시 차까지는 가능합니다. 7시 차까지 타면 이제 요 KTX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제 여주 방향, 여주로 두 정거장만 더 가면 여주입니다. 그 세종로항역이 있고요. 그 다음이 여주인가 막 그럴 겁니다. 아, 요거는 KTX 이음 507편성. 불과 뭐 30분 남짓 가는 열차인데, 아주 좋은 열차입니다. 아, 정말 대단하죠. 이거 오리 모양의 이런 거고요. 507호 열차. 전반적으로 쭉 찍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6량이면 그 KTX 일반 KTX 열차는 이제 기관차까지 포함하면 20량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뭐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건데도 이렇게 길죠. 그러니까 KTX 완전 그 제대로 된 편성 20량짜리는 거의 한 400m 가까이 되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 그 거대한 그 물체가 막 시속 300km로 달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엄청난 거죠. 여섯 칸만 돼도 이렇게 상당히 긴데. 4, 5차 충주 방향. 이건 뭘까요? 이거 뭔가 좀 특별한 뭐 기계인데 이게 뭐지 도대체? 자, 들어가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여기가 2호차. 여기가 1호차? 1호차가 특실인가? 2호차 특실 아닌데? 특실이 없나 보다. 없나 보다, 특실이. 특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이 지금 이제 아까 봤던 청구 아파트고요. 저쪽 서울 방향은 지금 안개가 자욱합니다. 저쪽이 신한 아파트 하고 이쪽에 이렇게 507편성.
오늘이 지금 이제 추석 연휴 시작하는 날인데도 이 정도니 뭐 1호차 731호 열차 네. 여기가 충주행 2호 731호 열차 자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호 이거 우등실인 건 맞구나. 아무도 없네. 아 여기 우등실은 우등실이긴 해도 2 플러스 1이 아니라 2 플러스 2네. 의자가 더 좋고 폭이 더 넓은지는 잘 모르겠으나 2 플러스 1이 아니네요. 아, 글쎄 우등실이 있는데 예, 뭐 더 좋겠죠. 좋기는 지금 여기 보면은 1번부터 여기 보시면 1번부터 11번까지 11번에 44, 45, 46석 여기 짐칸이 있으니까 46석이고요 아 근데 여기 이제 여기는 1번 차기 때문에 저쪽에 운전실이 있어서 원래 좀 작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2호 칸 이게 무슨 기계인가 20번까지 있구나 80점